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자, 진행을 맡은 입시킬러 레옹입니다. 안녕하세요, 동PD입니다. 오, 반갑습니다, 동PD님. 아유, 모처럼 둘이서 이렇게. 예, 또 오늘 이렇게 조촐히 또 둘이서. 아, 바빠요. 여기 민우님 바쁘시고 해림 쌤 고3 막바지라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너무 너무 바빠요. 아, 제가 요즘 날씨가 굉장히 좀 갑자기 좀 쌀쌀해져서 수능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역시 또 수능 한파 올해 또 올 것인지. 야, 그래도 작년 진짜 코로나 그리고 또 올해는 조금 낮을 거라고 생각해요. 작년에 또 코로나 있었는데 아무쪼록 코로나 안 걸리고 수험생들 잘 건강 유지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계속 이어갑니다. 예비고일 학생들,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입니다.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대입을 준비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이요. 그러니까 현재 고등학교 1학년부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비교과 영역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미반영되는 게 많다는 얘기인 거죠, 동PD님? 맞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당연히 동생들 지금 중3 학생들도 당연히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대상자들이죠. 그러면은 이제 현재 고등학교 1학년들이 이제 현역으로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서 이제 진행을 되고 있는 상태니까 이제 학교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준비를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 있지만. 현재 중3 학생들은 아직 누구한테 어떤 그런 도움을 받지 못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그 비교과 영역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으면 대표적으로 뭐 자소서가 폐지된 거 하잖아요. 확실히 폐지된 거죠. 현 고1부터는. 네, 현 고1부터 폐지가 된 상태인데 그 부분을 조금만 좀 우리 다시 한번 좀 동PD님이 좀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이제 저번 방송에서도 이제 고교학점제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제 학생부 간소화돼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었고 있어요.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거기서부터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 생기부 이제 학생부 기록에 대한 간소화가 이제 발표가 됐던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과목당 뭐 500자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교육부 사이트 들어가시면 대입 전형 자료의 공정성 강화 방안에 표로 다 정리가 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는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상 경력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는 죄송합니다. 자율 동아리 내용이 대입에 미반영되고 그 다음에 개인 봉사 활동에서 이제 학교에서 진행되는 봉사 활동이랑 개인 봉사 활동이 있죠. 이제 개인 봉사 활동이 이제 대입에서 미반영되는 거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재는 되는 겁니다. 하지만 대입 자료를 활용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블라인드 처리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상 경력. 항상 그 다음 여기 수상 경력이 들어갔었잖아요. 그것 또한 대입에서 미반영되는 거고. 그리고 끝에 그 생기부 항목 중에 맨 끝이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란 전에 독서 활동이 항상 들어갔어요. 그 부분도 대입에서 미반영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좀 간소화되다 보니까 그 계속 이제 입시에서 말씀드렸던 게 이제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상 그런 부분들이 계속 강조가 되고 있는 거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에 비교과 영역이 많이 축소가 됐고 미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학종으로 남아있는 생계부에서 뭘 보겠냐라는 거죠. 근데 학종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기타 뭐 논술 전형 그다음에 다른 전형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진행하면서 내신 상황을 보면서 아 나는 수능형이다, 나는 교과 내신형이다, 또는 논술형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나중에 진행을 해서 그 부분을 만들 수 있지만 그렇게 안 되는 전형 중에 하나가 학생부 종합 전형이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 전형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졸업 때까지 이 스토리텔링이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공 진로입니다. 진로 선택인데 이 진로 선택은 전공 적합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아이가 사회에 나가서 어떤 사회인이
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대학에서는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고등학교 3년을 다니면서 나는 이 대학 이 학과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활동을 했다라는 게 나와야 돼. 그런데 그런 진로에 대한 부분이 없는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막연히 가서 그런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나 진로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고등학교 가서 그냥 학종을 하래니까 그냥 동아리 나는 여기는 자 제가 예비고일 학생 지금 현재 중학교 학부모님한테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진로 적성 검사라는 게 있어요. 진로 적성 검사 저기 뭐 우리 동필님 많이 하셨잖아요. 네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네. 지금 현재도 지금 진행 네, 중이시고 네, 제가 있는 곳에서 이제 무료 진로 적성 검사 네. 하고 네.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상담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진로 적성 검사가 지금 하시고 있는 진로 적성 검사가 학교에서도 하는 거잖아요. 네, 실제 네. 학교에서도 진행하고 채택해서 있어요.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거 무료 저희가 네. 검사는 무료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검사 내용을 피드백을 해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죠? 그 결과를 두고 혹시 이제 제가 있는 학군에 고등학교를 어느 이제 네. 그죠? 또 맞는 그다음에 네. 거기에 본인에 맞는 그렇죠. 그다음에 뭐 너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의사가 되는 거에 관심이 많구나. 아 너는 컴퓨터 공학자가 관심이 많구나. 아니면 넌 변호사구나. 그런 쪽에 본인들이 어떤 진로들이 어느 정도 아웃타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검사표 저도 맞습니다. 상담을 해주다 보니까 네. 그러면은 그런 어떤 진로를 설정해서 청사진을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학종은 시작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내 진로를 찾겠다? 학종은 그러면 실패입니다. 솔직히 실패예요. 그래서 진로 선택만큼은 본인이 아무리 그러니까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학부모님들이 제일 걱정이 우리 아이 꿈이 없어요. 목표가 없어요. 이런 얘기인데 아닙니다. 자녀분들은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표현을 안 할 뿐입니다. 부모님들한테. 근데 또 어떤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이들 자녀분들과 이렇게 다정다감하면서 정말 친구처럼 굉장히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의 생각들을 부모님한테 얘기를 많이 해준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또 그렇지 않은 자녀하고 이렇게들 보면은 아이들이 얘기를 딱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중3 학생들이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진로 적성 검사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진로를 한번 그려보는 그런 시간을 꼭 가졌으면 그게 나한테 첫 번째로 제일 뭐 한마디로 목표 꿈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분명히 상담을 통해서 저는 끄집어낼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이전 입시랑 다르게 어떤 수치 많이 해보셨잖아요. 어때들 뭐 네. 사례를 좀 얘기를 좀 들어줄 사례 같은 게 있나요? 뭐. 일단 뭐 진로 적성 검사를 하고 이제 보통 저는 상담할 때 학생과 이제 학부모님 같이 오시다 보니까 네. 이제 어머님도 예측되지 않은 결과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진로에 맞춰서 좀 저는 이제 고등학교 선택을 앞두고 교과 편제표를 같이 두고 이제 상담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교과 편제표가 지금 현 중3들이 올라가는 2022학년도에 해당되는 교과 편제표가 모든 고등학교 공지사에 올라가 있어요. 물론 안 올라간 학교도 있지만 그 편제표를 두고 같이 상담을 좀 진행해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이제 이 방송은 사실 이제 녹화 방송이라 월요일 나가지만 네. 그 전 이제 지금 현재 오늘은 목요일이거든요. 아니 수요일이거든요. 목요일 금요일부터 저는 이제 세종 지역에서 금토일월화수목요일까지 설명회가 계속 진행이 돼요. 네. 코로나다 보니까 인원을 한 군데 많이 모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조금씩 분산해서 이렇게 근데 그게 한 250명이 되더라고요. 학부모님들이 250명 정도가 이렇게 조금씩 분산해서 계속 설명이 진행되는데 세종 지역에 사는데 아마 거기에 설명회 오시게 되면 초등, 중등, 고등 이렇게 설명을 또 나눠서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도가 다 입시 제도가 또 틀려지니까 애들이. 그래서 아마 그때 오시면 제가 또 세종 지역도 오신 거기 설명 오시는 학부모님들한테 제가 무료 진료 적성 검사에 대한 부분도 좀 혜택을 드리고자 하고 있고 또 수지에서도
제가 또 11월에 네. 설명이 있죠. 11월 11일인 거. 수지에서도 네. 용인 저 수지. 네. 그다음 분당은 뭐 지금 계속 진행 중. 진행 중이고 11월 달에도 이제 또 11월 4일, 5일, 8일에 또 진행됩니다. 오시면 진로 적성 검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혜택을 좀 누릴 수 있으니까 네. 그거 좀 많이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진로가 정해졌습니다. 진로가 정해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내신이겠죠, 내신. 내신은 이제 기본이에요. 내신은 기본이에요. 내신은 기본인 거죠. 그런데 내신 성적은 기본이지만 이게 정량이 아니라 정성으로 평가된다. 그러면 정량이 아니라 정성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국어에 대한 어떤 인지 능력이라든지 수학적 인지 능력이라든지 과학적 인지 능력이라든지 영어든지 이거를 써주는 게 있어요. 과목 선생님들이. 네. 이게 바로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라는 네. 거죠. 그죠? 세특. 세특, 네. 일명 세특이라는 거죠. 네. 이게, 자, 이 세특에는 아까, 우리 동피디님 말씀해 주신, 뭐라고 그랬죠? 이제 미반영 되는 거, 수상실적. 네. 미반영. 예전에는 수상실적이 된 상태를 가지고 이거를 전공 관련된 학과 선생님들이 세특에 네. 써줬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 안 됩니다, 이제. 네. 세특에도 못 써요. 네. 세특에도 못 쓰는 대신에, 독서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예. 독서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독서 목록이 미반영되지만 이 아이가 책을 읽은 거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은 세특의 과목 전공 선생님이 녹여내 줄 수 있어요. 써줄 수 있어요. 공식은 공식적으로 가능하다고 발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독서 부분 그래서 아무래도 독서 부분이 굉장히 다시 한번 좀 이게 목록은 미반영되지만 전공 선생님들이 이 책 읽는 것에 대해서 이제 써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담당 선생님들하고 학생이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고 본인이 내신에 대한 어떤 부분 영역별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많이 써야 특히 이제 서술형 같은 경우 있잖아요. 아무래도 서술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선생님 보고 이 아이가 서술형 쓰는 내용을 보고 이 아이의 어떤 과목적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세특에 대해서 세특이 좀 중요하다. 많이 중요하죠. 그죠? 네. 세특이 네.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별로 이제 우리 그 동피디님 요즘에 굉장히 설명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자. 고등학교를 들어가면 고등학교 1학년 2015 교육개정을 보면은 고등학교 1학년은 공통과목이고 그 다음에 2학년 때가 일반선택과목이고 3학년 때가 진로선택과목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네. 근데 물론 이제 현재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부터는 고교학점제가 진행되면서 이제 좀 그런 게 좀 2022 교육개정안으로 바뀌게 되었지만 현재 중3 학생들은 똑같이 갑니다. 자 그러면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공통과목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똑같이 배웁니다. 국어, 영어, 수학, 통합사회, 통합과학 다 같이 배우는 거죠. 그러면 2학년 때부터는 이제, 일반 선택과목. 예를 들어서 수학의 수본, 수투, 확률통계, 미적분, 기하가 있는데 기하는 진로 선택과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수학을 예를 들었습니다. 수학을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똑같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수원수트만 A라는 학교 수원수트만 나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들마다 좀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좀 차이가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제가 있는 학군에서는 좀 변화된 게 크게 이제 좀 말씀드리자면은 작년에 제가 이제 그 왜 우리가 이제 교과 편제표 보는 방법에 대해서 그렇죠. 제가 레옹님이랑 네, 얘기 네, 나눴던 네, 부분이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아이들 내신에 대한 부담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학부터 살펴보자면 수학은 이제 위계가 있는 과목이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보통 이제 기하를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건 공통수학만 배도 진로 선택 과목인 기하를 배울 수 있다는 거. 미적 같은 경우는 수원수투를 해야 미적을 선택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고등학교 확률과 통계도 이제 공통수학 배우고 확률과 통계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확률과 통계랑 기하의 가장 큰 차이는 확률과 통계는 다 아시겠지만 일반 선택 과목이고 기하는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내신에 대해서 아이들이 좀 준비를 할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1학기에는 수원을 당연히 배우고요. 2학기 때는 수투를 배우잖아요. 근데 어느 특정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확률과 통계를 또 고등학교 2학년 때 내신 준비를 해야 되는 학교가 있고 아니면
기하를 선택해서 할 수 있는 학교가 있고 그러면 이거를 내신 준비할 때 같이 해야 되다 보니까 특히 인문계열을 지원한 학생들은 확통은 아무래도 그렇죠, 많이. 많이 의무로 수능에 선택을 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같이 준비해야 되는 게 부담감이 그렇죠? 있죠. 근데 제가 있는 학교에서 많이 고3으로 많이 뺐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수원스투를 하고 확률통계, 그렇죠? 네, 확률과 통계랑 기하를 그냥 자기 전공에 맞춰서 선택할 수 있게 그렇죠? 고3으로 많이 뺐어요. 예. 제가 있는 학교에서. 그게 올해 좀 두드러졌더라고요. 확률통계가 2학년 때도 들어가는 학교도 그렇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아시는 거예요. 아이들 내신에 대한 부담감이 그렇죠. 좀 있지 않았나.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좀 보였어요. 네. 그리고 지금 위에 고3, 현재 수능 보는 고3들까지는 확률과 통계를 문과이까지는 다 의무적으로 또 그렇죠. 집어넣어버렸더라고요. 네, 집어넣었었던 근데 이제 이제는 현재 고등학교 애들 보면 이제는 고2 애들부터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왜 또 중요하게 포인트를 잡냐면 자 보세요. 학종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공대 기계공학을 가야 돼요. 기계공학을 이제 전공을 대학을 나중에 학종으로 가려고 해요. 그러면 수원, 수투, 미적은 기본이죠. 이렇게 선택하는 건 기본이죠. 기본이죠. 그다음에 과탐에서 물리와 물투는 무조건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과탐의 세계에서도 저번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서울대, 고대, 한양대 총장님들 나와서 얘기한 게 아니 공대로 오는 학생이 물리투를 안 하고 왔다. 그러니까 학종에서 비교과 영역이 축소되면서 이제는 이제 교과 부분 이제 뭐까지 뭐냐면 이제 내신은 정량이 아니라 정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공 접합에 맞는 과목을 이 아이가 선택을 했냐 안 했냐 이수를 했냐 안 했냐 이 부분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지금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과생이고 예를 들었습니다. 난 기계공학을 가야 된다. 기계공학을 가고 싶다라고 진로가 선택되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수학은 수원, 수투, 미적분 또는 기하 이렇게 선택을 하고 하는 게 그 기본적으로 맞는 거고요. 나중에 진로 선택에서 기하까지 해주면 뭐 더 좋은 생계부가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탐구 영역에서 물리원, 물리투는 꼭 들어가는 게 좋아서 물론 제가 에너지공학이야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화학공학을 가고 싶어 신소재공학을 가고 싶어 그러면 거긴 또 화학 원투를 어떻게든지 꼭 신청을 해서 들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생명 계열이야, 보건이야 이런 쪽도 생원 센터를 꼭 듣는 게 좋은 생기부를 만드는 또 하나의 팁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선택할 때도 이제 교과 편제표를 보다 보면 자기가 생각했던 전공에 대해서 관련된 과목이 어느 학년에 어느 학기 시점에 선택할 그렇죠. 수 있는지 그렇죠. 그거를 살펴봐야지 그렇죠. 또 하나의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좀 중요한 네,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지금 예비 고1 천 중3이 큰아이라 보면 위에 이제 언니 오빠가 없는 학부모님들은 이제 처음 보면 편제표를 보시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어떻게 몇 학년에 뭘 선택하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그려주는 어떤 그런 아까 제가 진로 선택 진로 적성 검사를 검사하시고 오시면 그런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편제표를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얘는 이 학교가 유리할 것 같으면 이런 것까지도 좀 상담을 받아볼 수 있지 않겠냐. 네. 무료죠? 예. 무료로. 네. 무료로 저희가 네.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무료로 다 해드리고 네. 있습니다. 해제한 인근에 있는 뭐 네. 이런 학생들 있으시면은 네. 저희 또 연락해 주시면은 뭐 세종 지역이나 충남 네. 쪽 오시면 또 세종 쪽도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거고 여기 분당 수도권 쪽에서 또 오시면 네. 오시면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비교과 영역이 축소가 됐습니다. 예비 고1 학생들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로 선택이 제일 중요하다. 진로. 그래서 진로 적성 검사를 무료로 받아보시는 것도 좋다. 두 번째, 내신도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내신이 정량이 아니라 정성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써주는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 굉장히 중요해진다. 중요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해진다. 이거는 학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정도로. 그죠?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다. 이 시점에서 하나만 또 말씀드리면 네. 자율 동아리가 미반영되면서 작년부터 고등학교 입학 설명회 자료 같은 걸 보시면 정규과 쪽 그 비교과에서 대입에 미반영되었던 내용들을 학생들이 이제 정식 동아리가 중요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규 교육 과정으로 내실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등학교 선택하실 때. 그런 부분도 있고 일단은 색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네. 중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과목 선택이죠. 네. 그 다음에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선택. 나의 네. 전공 진로에 맞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 맞습니다. 이건 필수입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는다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또 좀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네. 좀 더 디테일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도 생각이 되는데 네. 일단 뭐 모르겠습니다. 예비고일이 학생들이 이제 저희가 설명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더 네.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설명에 좀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하여튼 뭐 다음 주는 좀 고교학점제라든지 이런 걸 네. 종합적으로 해서 한 번 더 방송을 네.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죠? 네. 야, 오늘 방송은 예비고일 학생들을 위한 그 학생부 종합전형. 근데 비교과가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되는지 해서 좀 정리해 봤습니다. 아유, 동PD님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풍부한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